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최근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의 한 대형전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전거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.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은 바로 꺼졌지만 현장 주변에 배터리들이 쌓여 있어 자칫 연쇄 폭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첫 소식 최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기 자전거와 소형 전기차 10여 대가 세워진 지하 주차장. 흰 연기가 피어올라 주차장을 자욱하게 뒤덮더니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.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순식간에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 연기도 일부 뭐 죽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. 주차장 벽면 콘센트엔 까맣게 탄 플러그가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. 전기자전거 대여 업체가 배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충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화재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수십 개의 배터리가 쌓여 있었는데요. 불이 제때 꺼지지 않았더라면 연쇄 폭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불이 난 배터리는 중국산 리튬 이온 제품. 장시간 관찰할 수 없으면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와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만큼 불이 나면 전기차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. 100% 완충을 안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웬만하면 지상으로다가 충전기를 옮기는 방법이라든가.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.